안녕하세요, 청산별곡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개똥쑥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. 개똥쑥 아마 모르시는 분 없을 겁니다. 몇 해 전에 개똥쑥 광풍이 한번 몰아쳤었죠. 뭐 각종 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고치는 영약처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, 그건 뭐 전부 다는 사실이 아닌 거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. 우리 이런 사냐초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경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풍조도 문제이겠지만은, 너무 이제 그 약효만을 그 맹신하는 그런 문화도 반드시 없어져야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. 자, 개똥쑥 이렇게 모습을 보시면은 그 당근잎과 상당히 유사하죠. 그리고 이제 개똥쑥은 향기가 상당히 독특한데,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악취라고 표현하시기도 하지만, 그 우리가 약재로 생각을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이 향을 좋아합니다. 이 향기만으로도 저는 몸에 질병이 없어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끼는, 아주 그 좋은 기분을 내게 하는 그런 식물이 되겠습니다. 이게 이제 기본적인 그 효능은 이게 이제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다스리는 그런 이제 약으로 사용을 하는데,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주고요. 그리고 위를 건강하게 해주고,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냉한 습성이 있습니다. 약간 그 차가운 성질. 그래서 이제 해열에 이제 좋다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네요. 개똥쑥. 요거 이제 심어서 가꾸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는데, 요즘엔 아마 큰 돈을 벌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이런 약초들 문화를 보면은, 이제 어느 이제 뭐 신문이나 이런 TV를 통해서 한번 방영이 되고 나면 그 몇 달 동안은 아주 뭐 품귀 현상을 보일 정도로 이제 많이 이제 구입을 하시고 이제 하시는데, 꼭 몇 달이 또 지나가면 바로 또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행태들을 보이고 계세요. 그런 것들은 좀 지양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소화기 계통에 좋은 우리네 사냐초 개똥쑥 소개해드렸고요. 기본적인 성질은 아까 좀 차다고 말씀드렸고요. 그래서 해열 효과 있다고 말씀드렸죠. 차고 매우면서 약간 쓴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개똥쑥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. 청산별곡이었습니다.